자, 여러분, 재미있는 강좌가 도착했습니다. 고 1, 2, 3을 위한 맞춤 특강이고요. 대학생들도 봐야 합니다. 어휘를 하면 독해력 상승한다. 여러분, 영어 단어는 죽어라 공부합니다. 영어 단어 모르고 독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국어 독해 지문은 어휘 모르면 독해가 안 되는 걸 몰라요. 좀더 중요한 얘기 좀 할까요? 어휘력과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자 하나요. 이때 중요한 건 어휘를 통한 개념 학습이에요. 어휘를 통한 개념 학습을 잘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화권 친구들이 왜 성적이 안 나오니? 그 핵심이, 응?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어휘를 통한 개념 학습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친구들 있죠. 어떤 공부하는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공방이 글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공부가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구과학 공부하는데, 어?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걸 이미 중학교 때다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끝내고 대다수가 와요. 지금이라도 끝내야 합니다. 필독 없나? 무조건 완강해야 돼. 아, 강좌 구성부터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초반부는 한자를 토대로 우리가 어휘를 정리하잖아요. 그다음 개념을 정리하는데 한자를 알아도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박한신이 국어 선생 아닙니까? 와, 국어 한문 선생이죠. 여러분, 박한신이기 때문에 이 어원 다 정리합니다. 같은 국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학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흐틀 산자의 채찍 아니면 꿰책자. 이게 뭐예요, 이게? 산책이네요. 이건 단순히 한자를 안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비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열. 뭐 이건 좀 유추가 되네요. 비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각 과목에서 어떤 이그 한자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뭐 단적인 이유 중에 하나. 산책인데, 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 다시 말하면 흐틀산의 채찍이라고요. 이거랑 이게 산책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기다려요. 후반부에는요, 이 과목들에서 반드시 정리했어야 할그 어휘들, 핵심, 와, 필수. 1215개나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 다 해드립니다. 가령 성리학 아직도 개념 모르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뭐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응? 이기론이 뭔지, 이야, 답답합니다. 그 성리학도 왜 모르냐? 어휘를 통한 개념 학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리학부터 시작해서 주요 개념들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강좌죠. 박한신만이 올릴 수 있는 거 어디에서도 못 듣습니다. 다 갑니다, 가면. 이거 잠깐 맛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왜 산책이냐? 왜 우리가 산책한다고 하냐? 예전에는요, 채찍하면 뭐 어디 있어? 주마가 편이야. 으랴! 해서 채찍으로 말. 엉덩이 치면서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말을 안 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흐틀산. 채찍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채찍 안 쓴다. 채찍 안 쓰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이러한 어휘들 제가 초반부에 다 잡아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과서. 그 다음에 시사 관련한 어휘까지도 세상에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이 다 잡아드립니다. 며칠이면 들을 수 있는데요. 몇 년 공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요 과목을 또, 아, 내가 어떻게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름의 전 과목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마법 같은 특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수강 대상입니다. 어휘력 부족입니다. 독해력 진짜 안 되는 친구들, 독해력. 아이고, 그 다음 가끔 학업 성취도 떨어지는 분들. 초중고 때 거의 공부 안 한 친구들 수두룩하죠.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능 국어 독해 되겠냐? 말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문제는요, 어휘로 결판나거든요. 판가름 나거든요. 그 어휘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응? 우리 그런 어휘 실력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거 다 해결해. 지금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문학적 지식. 응? 내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뭐 성리학, 우리 역사, 국사 같은 것도. 응? 내가 여러분, 응? 들으면 웬만한 전공자보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개념 학습들 이번에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요. 아, 수능 및 내신 국어 한문 어휘 정리했죠. 교과서 핵심 어휘 총망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15개만 달달 외워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구사해보세요. 그럼 친구들 깜짝 놀라, 우와, 어휘라는 건요, 사람의 급을 나눕니다. 격조가 달라요. 달라져요. 사람이 품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휘. 그럼 적재적소에 이러한 이 표현은 딱 요 어휘를 딱 구사해야 되거든요. 표현력도 정말 여기서 길러지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아, 국내 유래 어떤 정통 어원 특강이 날 수 있겠죠.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어휘 정복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이면 어휘 완벽하게 정리하고 어휘를 또 스스로 이제 그 정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방법 중요한 건 이거죠. 방법까지도 터득하게 되는 특강이다. 박한신의 강의는 여러분 진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알죠? 쫓아다니면서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강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밀린 강좌가 많아서, 아직도 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줘야 될 게 많은데 못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두서 있을 동안에 다 올려야 되는데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미 다 촬영이 된 강좌니까 아주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본 강좌 1강부터 바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